꿈꾸는 고스트. 와! 여러분들, 고스트입니다. 선수와 감독 커리어를 전부 이탈리아에서 보냈던 리피 감독은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국대를 이끌고 조별리그 광탈을 하며 완전 폭망해버렸고, 이때를 기점으로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벗어나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 황다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광저우 황다는 리피 감독에게 전세계 감독 연봉 랭킹 3위에 드는 엄청난 연봉인 150억 원을 제시했으며, 이에 리피 감독은 2년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광저우 황다에서 리그와 아챔 우승을 이뤄내며 계약 연장을 했지만 2014 시즌 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임했습니다. 후임 감독으로 칸나바르가 왔죠. 하지만 리피 감독은 사임을 하면서 클럽 감독직은 은퇴하지만 국대 감독직은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리피 감독은 중국 국대 감독으로 부임하며 돌아왔는데 2천만 유로라는 막대한 연봉으로 계약을 했고, 이는 중국 축협과 광저우 황다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부임 당시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은 1무 3패를 하며 꼴찌를 하고 있었는데, 리피 감독이 오고 홈에서 한국도 잡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전임 감독이었던 가오 홍보가 있을 때보다 전술적으로 상당히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 축협을 설레게 만들었죠. 3승 2무 1패를 하며 리피 감독 부임 이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중국 국대는 비록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중국 축구 팬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2018년 차이나컵에서 중국이 웨일스에게 0-6, 체코에게 1-4로 미친 듯이 털렸고, 리피 감독은 내가 수준 이하의 선수들을 뽑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선수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2019 아시안컵을 목표로 리피 감독은 계속적으로 평가전을 치렀고 아시안컵에서 8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8강에서 만난 이란과의 경기에서 0-3으로 완패를 했는데, 리피 감독은 이 경기가 끝나고 완전 폭발해서 락커룸을 뒤집어 엎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탑랭크인 이란에게 중국이 지는 건 이상하지 않지만 이란이 넣었던 3골 전부 전술적인 부분에 의한 실점이 아니라 중국 수비수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실수를 남발하며 실점을 했기 때문에 빡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상 리피 감독의 마지막 고별전인 아시안컵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리게 되니 당연히 화가 났겠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리피 감독은 중국 국대를 떠나게 됐고 후임 감독직을 칸나바로에게 맡겼지만, 칸나바로가 두 경기 만에 때려치면서 대안이 없었던 중국 축협은 다시 리피 감독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피 감독이 이전에 요청했던 귀화 정책을 중국 축협이 추진했고 중국 리그 슈퍼스타 엘케손이 합류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리피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돌입했는데요. 아시아 최약체급 몰디브와 괌에게 대승을 거두며 A조 선두로 올랐으나 필리핀 원정에서 에이스 우레이와 엘케손이 침묵했고 졸전 끝에 무승부를 하며 삐끗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리아 원정에서 1-2 패배를 했는데, 중국의 실점 장면에서 또다시 수비수의 어처구니가 없는 실수로 인해 결승골을 먹히자 리피 감독은 정말 답이 없구나 라고 느꼈는지 경기가 끝나고 바로 때려치고 말았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 선언이었음에도 중국 축협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리피 감독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패배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기와 선수가 합류를 해도 중국 국대의 경기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피 감독이 아무리 열정을 갖고 지도를 해도 중국 국대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선수들이 리피의 전술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중국 국대 베테랑 공격수 자오린도 이를 인정했을 정도로 참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리피 감독은 중국 국대는 열정도 투지도 아무것도 없었다며 비판했고 이탈리아로 떠나 완전히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피 감독이 중국 국대를 두 번이나 때려친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